여러분 안녕? 잘 지냈어요? 또 한 주의 시간이 지나고 틴커캐드를 배울 시간이 돌아왔네요. 오늘은 틴커캐드의 기본 기능과 틴커캐드의 응용 기능을 배울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기능들을, 이런 기능들을 알고 있어야지만이 내가 모델링을 원활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오늘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기능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될까요? 틴커캐드에 접속을 해야겠죠? 네, 크롬을 통해서 검색창에 틴커캐드라고 입력해 주시길 바랄게요. 선생님이 작년에도 수업을 해봤지만 수업 내내, 수업이 끝날 때까지 뭐지? 뭐였더라? 프로그램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틴커캐드인지, 탕커캐드인지, 팅인지, 틴인지 기억을 못하고. 그래서 매 수업 시간마다 이렇게 알려줄게요. 틴커캐드에 라고 입력을 하시고 첫째 줄에 나와 있는 틴커캐드 링크로 접속을 합니다. 접속이 다 됐나요? 접속이 되어졌으면 로그인 창이 뜨죠. 첫 번째 틴커캐드 화면이 나온다면서 여기서 로그인 탭을 클릭을 할게요. 로그인 탭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런 창이 나옵니다. 그러면 학생 수업 참여 탭을 눌러주시면 돼요. 개인 계정으로 하게 되면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만든 과제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꼭 학생 수업 참여로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12자리의 수어 코드를 쓰는 곳이 나타나죠? 12자리 수어 코드를 써주세요. 각 반마다 다 있으니까 선생님이 미리 클래스룸을 통해서 배포한 수어 코드를 입력해 주길 바래요. 이 수어 코드는 한 4주 정도 지나니까, 4번째, 5번째 정도 되니까, 작년 같은 경우, 학생들이 외우는 친구들이 종종 있었어요. 예. 근데 뭐, 모르는 친구도 수업이 끝날 때까지 몰랐으니까, 뭐, 굳이 외우지 않아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 수업코드 다 썼나요? 그런 다음에 이제 별칭을 입력하죠. 자, 별칭은 절대 띄어쓰기 하지 않고, 선생님이 여러분들 기억하기 편하라고 학번으로 다 변경시켜 놨거든요. 그래서 김나래 2011 뭐 이런 식으로 띄어쓰지 않고 입력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학번 쓰면 되는 거예요. 이름 쓰고 여러분들의 학번 쓰고.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수업을 들을 준비가 완벽하게 됐다라고 보고 이제 기본 기능부터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틴커캐드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기능, 그리고 또 응용할 수 있는 기능,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거든요. 쉐이프 각각의 기능 또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먼저 기본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 응용 기능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본 기능은 여기 왼쪽 위에 지금 선생님이 마우스로 가르치고 있죠? 여기 왼쪽 위에 있는 아이콘들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기 아이콘에 없는 기능도 뭐 설명을 할 거거든요. 몇 가지 잘 듣고 따라해 주시면 돼요. 선생님 하는 것처럼 따라 하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다수의 쉐이프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줄게요. 말이 좀 거창하다, 그죠? 다수의 쉐이프 선택. 예, 이 두 개 이상의 도형을 내가 선택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 방법은 어떻냐면 일단 여러분들이 쉐이프들을, 도형들을 가지고 나와 볼게요. 상자, 그리고 선생님은 구도 가지고 나올 거고, 지붕도 가지고 나올 거고, 원추도 가지고 나올 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피라미드도 가지고 나와 볼까요? 이렇게 다섯 개 이상 가지고 나와졌나요, 친구들? 이렇게 다섯 개 정도 가지고 나왔습니까? 선생님처럼? 가지고 나와졌어요? 자, 그러면
다수의 쉐이프, 두 개 이상의 도형을 선택하는 방법이 어떤 거냐? 자, 선생님 마우스 잘 보세요. 선생님 설명하는 것까지 잘 들으면서 이 마우스 포인터 잘 보면서 따라해 볼게요. 마우스의 왼쪽 버튼을 클릭한 상태로 드래그를 하면 지금 뭐가 생겼죠? 빨간색 점선이 생겼다, 그죠? 빨간색 점선으로 이루어진 사각형이 생겼다, 그죠? 이 사각형 안에 도형들이 들어가지게 되면 이 도형들이 전부 다 선택이 되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우스 왼쪽 버튼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 전체 드래그,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고 싶은 쉐이프들을 크게 드래그해서 손을 딱 놓게 되면 이렇게 회전 핸들이라고 하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이 하얀색 점, 검정색 점 있는 이 회전 핸들이 총 다섯 개면을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흰색 다섯 개, 검정색 네 개 이렇게 생성이 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다섯 개의 도형들이 한꺼번에 선택이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다섯 개의 도형들을 내가 움직이고자 해보면 한 몸이 된 것처럼 같이 움직여져요. 맞나요? 같이 움직여지죠? 해봐요. 다섯 개의 쉐이프를 선택한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보면 한 몸이 된 것처럼 움직입니다. 이걸 바로 다수의 쉐이프를 선택하는 방법이다.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왼쪽 마우스 클릭한 상태로 크게 드래그 하면 다섯 개의 쉐이프가, 다섯 개의 도형이 전부 다 선택이 되어졌어요. 이렇게 하는 방법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 더 설명을 드릴 건데 뭐냐면 선생님 지금 왼손으로 시프트 키를 누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따라하세요. 왼손으로 여러분들 키보드에 있는 시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상자 선택하고 지붕 선택하고 원추 선택하고 피라미드 선택하고 구까지 선택하면 이렇게 해서 손을 키보드와 마우스에서 떼게 되면 다섯 개의 도형이, 다섯 개의 쉐이프가 선택이 되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해봤나요? 어렵지 않죠? Shift 키 누른 채로 한 개씩 클릭을 해도 내가 여러 개의 쉐이프를, 도형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방법을 왜 가르쳐 주냐고 하냐면, 나는 지금 이렇게 다섯 개의 도형 중에서 상자와 구만 편집을 하고 싶어. 따로 상자와 구만 이동을 시키고 싶단 말이죠. 그땐 어떡해요?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다 보니까 자꾸 원형 지붕이 걸리적거린다, 그죠? 같이 선택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상자와 구만 선택하게 되면 둘만 움직이게 돼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Shift 키 누른 채로 선택하는 방법까지 선생님이 알려준 거예요. 디자인을 좀 디테일하게 하게 될 땐 이렇게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도형들을 선택하는 걸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기능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 다음 두 번째 소개해 줄 기능은 뭐냐면 여기 위에도 나와 있어요. 여기 위에도 있는 아이콘 두 개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그게 뭐냐면 복사와 붙여넣기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이 피라미드 쉐이프를 하나 선택을 했어요. 피라미드 도형을 선택을 해서 이 피라미드 도형을 하나 더 복사를 하고 싶단 말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럴 땐 좀 손이 단축키가 더 편할 수가 있어요. 컨트롤 C, 컨트롤 V를 누르면 바로 옆에 하나 생성이 됐어요. 그죠? 복사를 하고자 하는,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볼게요. 복사를 하고자 하는 원형 지붕을 선택한 상태에서 단축키, 여러분들 키보드에 있는 단축키 컨트롤 C, 컨트롤 V를 누르게 되면 바로 옆에 하나 더 생성이 됩니다.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C를 눌러야 되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V를 눌러야
하나가 더 복사가 돼요. 자, 이렇게 복사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고 위에 있는 아이콘으로 복사하는 방법도 설명해 줄게요. 클릭한 상태에서 위에 있는, 보이시죠? 복사 컨트롤 C라고 나온다, 그죠?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일단 복사가 됐어요. 그런 다음에 붙여넣기 해야 되겠죠? 어디? 바로 옆에 있는 붙여넣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 하나 더 옆에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하는 방법도 있고, 아까 선생님 단축키 뭐라 그랬죠?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C 누른 상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C 누르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V를 누르면 복사 붙여넣기가 된다라고 설명을 했었죠. 예,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복사 붙여넣기는 솔직히 선생님이 해본 결과 키보드 단축키를 사용하는 게 훨씬 더 편리하고 빨리 디자인이 됐어요. 자, 그러면 복사 붙여넣기 기능까지 소개를 했고, 다음으로 소개할 부분이 똑같이 복사하는 거긴 한데 제자리에 복사하는 걸 설명을 할게요. 자, 복사된 거 하나 지우고 다시 이 지붕 가지고 설명해 볼게요. 나는 이 지붕을 하나 더 복사하고 싶어. 근데 제자리에 복사를 할 거야. 아까 복사했을 땐 어땠어요? 지붕을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하니까 원래 지붕 옆에 하나 생겼다, 그죠? 근데 이게 아니라, 원래 지붕 옆이 아니라 나는 원래 있는 이 지붕 이 위치에다가 복사를 하고 싶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키보드에 있는 Alt키를 누른 채로, Alt키를 누른 채로 이 지붕을 클릭을 하면, Alt키를 누른 채로 이 지붕을 클릭을 하게 되면 제자리에 복사가 됐어요. 근데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 볼까요? 어떻게? 드래그로. 짠! 생겼다, 그죠?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한번 더 선생님이랑 같이 해볼게요. 자, 내가 복사하고자 하는, 제자리에 복사하고자 하는 도형, 선생님은 지붕. 이 도형을 선택을 먼저 합니다. 클릭을 먼저 한 상태에서 Alt키 누르고 다시 한번 더 이 지붕 도형을 클릭을 하게 되면 제자리에 복사가 됐어요. 확인해 볼게요. 어떻게? 드래그로. 짜란. 생겼죠? 자, 계속 Alt 클릭. 자, 계속 Alt 클릭. 그럼 또 계속 생기는 거지. Alt 클릭, 또 계속 생기는 거지. Alt 클릭, 계속 생기는 거지. 그지? 이렇게 생겼나요? 이게 바로 제자리 복사. 자, 하나 빼고 다 지울게요. 제자리 복사까지 해서 복사하는 방법 살펴봤다. 그죠? 이거는 위에 아이콘은 없습니다. 아이콘은 없고 그냥 제자리 복사하고 싶은 친구들은 Alt키 사용한다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다음으로 소개할 건 여기 위에 있는 아이콘이에요. 위에 있는 아이콘인데 여기 이 아이콘에다 마우스를 가져다 대보면 뭐라고 나오나요? 명령 취소, 컨트롤 Z라고 나옵니다. 그죠? 자, 선생님이 명령을 취소하고 싶은 거야. 계속 나는 이게 지금 이리저리 막 도형을 막 이렇게 이리저리 막 움직였단 말이죠. 근데 나는 이게 명령을 취소하고 싶어. 아까 그 전게 더 좋아. 그럴 땐 단축키 컨트롤 Z 하면 계속 아까 선생님이 했던 그 작업들 이전으로 계속 돌아가는 거야. 그죠? 작업들 이전으로. 자, 이렇게 돌아갔는데 그게 아니야. 나는 아니야.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너무 많이 돌아갔네. 다시 제자리에 가야겠어. 그럴 땐 어떡해요? 단축키 컨트롤 YYYYYYYYY 하면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작업한 곳까지 돌아갑니다. 그래서 컨트롤 Z를 하게 되면 되돌아가는 기능, 컨트롤 Y를 하면 다시 제일 마지막에 했던 기능까지 돌아가는 기능. 그래서 명령 취소 기능과 명령 복구 기능까지 살펴봤고요. 이것까지 해서 여기까지가 여기 왼쪽에 위에 있는 기본 기능이었습니다. 응용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응용 기능은 여기 오른쪽 상단에 있는 아이콘들에 대한 설명이기도 하고요. 여기 아이콘으로 나와 있지 않은 단축키로서
실행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응용 기능들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까지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응용 기능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룹 만들기 기능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여기 선생님이 마우스를 아이콘 위에 가져다 대니까 그룹화, 컨트롤 G라고 나오죠. 이 그룹 만들기 기능은 단축키는 컨트롤 G이고 여기 있는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그룹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룹을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요. 선생님은 지금 상자와 굴을 가지고 나와 보도록 할게요. 굴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렇게 좀 화면 좀 확대하고 이렇게 둘을 겹쳐 둘게요. 둘을 겹쳐 두고 지금은 각각의 쉐이프로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 상자를 선택하면 상자에 관련된 상자만 편집할 수 있는 편집 핸들이 떠요. 이거를 편집 핸들이라고 하죠. 이 점들을 회전 핸들까지. 그리고 굴을 선택을 하면 굴만 편집할 수 있는 편집 핸들이 떠요. 이렇게 선생님이 만약에 굴을 좀 크기를 키워본다거나 하면 어때요? 굴만 막 움직인다, 그죠? 근데 이 둘을 이제 그룹을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이 둘을 그룹을 시키면 하나의 쉐이프로 바뀐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일단 그룹 먼저 시켜보고 얘기 설명해 줄게요. 지금은 각각의 쉐이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자의 색깔들이 또 있어요. 상자는 상자의 색깔, 구는 구의 색깔. 근데 그룹을 하게 되면 이 둘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 둘을 그룹을 하기 위해서 일단 먼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 선택하는 방법이 어떤 거였더라요?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전체 드래그하면 선택이 되어지죠? 그러면 이 둘이 선택이 되어졌지 그룹이 된 거는 아니에요. 선택이 되어졌어요. 이때 그룹을 어떻게 한다고요? 위에 있는 아이콘, 이 그룹화라는 아이콘을 클릭을 하거나 혹은 컨트롤 G 단축키를 여러분들이 눌러주셔도 돼요. 선생님은 컨트롤 G를 눌러볼게요. 컨트롤 G를 했어요. 뭐가 바뀌었다, 그죠? 어떻게 바뀌었나요? 뭐가 바뀌었어요, 바뀌기는? 뭐가 바뀌었지? 구 색깔이 바뀌었다, 그죠? 구 색깔이 바뀌었어. 구 색깔이 바뀌고 아무리 내가 하나씩 클릭을 해도 똑같이 구하고 상자가 같이 선택이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계속 하나씩만 선택이 되는 거야. 구를 선택해도 똑같이, 그리고 네모를 상자를 선택해도 똑같이, 편집 핸들은 똑같이 나온다, 그죠? 그룹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의 몸뚱아리로 바뀌었다라는 뜻입니다. 예. 이렇게 하는 게 그룹 만들기예요. 근데 나는 그룹 만들기 했는데 색깔은 원래 구 색깔이었으면 좋겠어. 상자는 원래 상자 색깔이었으면 좋겠어.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솔리드, 이 쉐이프들이 이 그룹되어져 있는 도형에 선택이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 솔리드를 클릭을 하면 아래 뭐가 많이 떠요. 여기서 여러 색을 체크를 합니다. 여러 색을 체크를 하게 되면 뚜롱 바뀌죠?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요? 한 몸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그룹 만들기입니다. 그룹 만들기였는데 이 그룹을 나 그룹 잘못했어. 나는 원래 구랑 그룹할 게 아니었어. 상자는 원래 구랑 그룹할 게 아니고 다른 도형이랑 그룹할 건데 그룹이 잘못됐어. 그러면 명령 취소를 해줘도 되지만 그룹을 해제를 시키는 방법도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단축키로는 컨트롤 시프트 G고요. 여기 선생님이 마우스 가져다 댔다, 그죠? 여기 오른쪽에 그룹화 바로 다음번에 있는 아이콘, 그룹 해제 아이콘을 클릭하셔도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하면 그룹이 해제가 됐어요. 그룹 해제된 거 어떻게 확인하지? 한번 마우스 클릭해서 드래그 해보면 알지? 그죠? 따로따로 움직인다, 그죠? 그룹이 해제가 된 거예요. 그룹하고 싶으면 둘을 드래그해서 선택해서 그룹 해제하고 싶으면 둘을 선택해서 그룹 해제 하면 돼요. 자, 이제 그룹과 그룹 해제 개념에 대해서 잘 알겠나요? 어렵지 않죠? 그러면 그룹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번엔 구멍 기능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일단은 쉐이프들을 다 먼저 지워 놓고요. 그다음에 원위치로 간 다음에 선생님이 구멍 기능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일단 상자 하나 가지고 나옵니다. 상자 하나 가지고 나오면 이렇게 솔리드가 있고 그 옆에 구멍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구멍. 구멍 뭐냐? 말 그대로 구멍 기능은 이렇게 쉐이프들마다, 각각의 쉐이프들마다 이렇게 솔리드 구멍이라고 해서 내가 변경할 수 있게끔 기본 메뉴들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도 변경이 되고, 기본적으로 상자와 원통은 구멍으로 되어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빗금 쳐져 있는 이 상자와 이 원통을 가지고 나오면, 네, 이거는 지금 구멍이 되어져 있는 상자. 이 왼쪽 거는 구멍이 되어져 있는 원통.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건 지울게요. 내가 만약에 피라미드를 구멍으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 피라미드를 생성한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 구멍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시면 구멍으로 변경이 돼요. 이거는, 내가 이 구멍 기능을 언제 사용하냐면, 내가 뭘 관통하는 구멍을 만들고 싶을 때, 말 그대로 구멍을 만들고 싶을 때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요 기능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예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하고요. 자, 그래서 지금 한번 해보면 상자와 구멍 원통을 가지고 나옵니다. 상자와 구멍 원통을 가지고 나오는데 좀 겹쳐요, 이렇게. 좀 겹쳐봐. 아니면 여기에 겹쳐대고 여기에 겹쳐대고. 겹쳤나요? 자, 근데 구멍을 어떻게 뚫어요, 선생님? 그런 질문을 할수 있어.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죠? 구멍을 어떻게 뚫으냐면, 이 상자와 구멍 원통을 선택을 먼저 해요. 자, 드래그로 선생님 선택을 할게요. 선택을 한 상태에서, 우리 아까 이전에 무슨 기능 배웠죠? 그릇 만들기 기능 배웠다. 그죠? 그래서 그릇 만들기 아이콘에 클릭을 합니다. 클릭. 짜란. 이 구멍만큼, 구멍 도형만큼 겹쳐진 부분이 없어졌어요. 이게 바로 구멍 기능을 이제 활용한 그룹 기능을 활용한 구멍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뭘 만들 때 나는 어떤 네모난 상자에 동그란 구멍을 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 기능을 활용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구멍 뚫기는 구멍을 뚫기 위해서 그룹하는 기능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선생님이 하는 거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지금 상자를 조금 크게 만들고, 조금 크게 만든 상태에서 별과 하트를 가지고 나올 건데, 높이도 10으로 변경할게요. 자, 이 별을 구멍으로 바꾸고 하트를 구멍으로 바꿔서 띠롱. 자, 요두 개를 이두 아이를 그룹하기만 하면 짜란, 구멍이 뚫렸네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봐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아이는 여러분들 작업에, 디자인에 남겨두도록 합니다. 대시보드에. 이거 지우시면 안 돼요. 뚫었나요? 어렵지 않지? 어려운 거 없으니까 선생님 설명만 잘 듣고 잘 따라오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구멍 뚫고 그룹하는 기능 살펴봤습니다. 다음, 이번엔 대칭 기능 확인해 볼 텐데요. 선생님이 일단 도형을 좀몇개 만들어 볼게요. 잠깐만요. 조금 보기 색깔이 어둡죠? 그 색깔만 조금 밝혀놓고 한번 해봐요. 자,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지금 이상하게 만들어 놓은 이 도형으로 대칭을 설명을 할 텐데요. 대칭은 뭐냐면 말 그대로
이 도형을 원하는 축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시키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여기 위에 보면 제일 오른쪽 아이콘, 마우스 가져다 대니까 대칭이라고 뜨지요? 이 대칭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뭔가의 편집 핸들이 생깁니다. 한번 해볼게요. 대칭 아이콘 클릭하면 어때요? 이거. 지금 세 방향의 양방향 화살표가 나왔다, 그죠? 그래서 먼저 X축, Y축으로 한번 대칭을 시켜볼게요. 자, 내가 대칭을 시키고자 해서 그 대칭, 화살표에다가 마우스를 가져다 대니까 이 미리 보기처럼 이렇게 주황색으로 뭐가 막 그림이 보인다, 그죠? 이게 미리 보기거든요. 이 방향으로 바뀔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어때요? 반대로 바뀌었죠? 아까는 이 오른쪽으로 튀어나와져 있는 도형이 오른쪽에 있었잖아, 그지? 근데 지금은 왼쪽으로 변경이 됐잖아. 이게 바로 대칭이에요. 자, 그러면 위아래도 한번 해볼까요? 위아래? 위아래. 거꾸로 바뀌었죠? 그럼 앞뒤로도. 앞뒤로도 바꿔볼게요. 앞뒤로는 별 차이가 없구나. 안 했구나. 자, 위아래로. 위아래로. 자, 이것을 대칭 기능이라고 합니다. 단축키로는 M. 단축키 M을 많이 써요. 선생님이 지금 알려주는 이 기능들은 단축키를 웬만하면 좀 외우고 있으면 디자인하는데 훨씬 더 편리하게 할수 있습니다. 근데 꼭 외우지 않더라도 여기 위에 있는 아이콘들이 그 아이콘이 어디에 있다 정도만 알고 있어도 기능들을 다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칭 기능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정렬 기능 살펴볼게요. 요거는 또좀 지울게요. 지우고 그다음에 정렬 기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리곤 하나 가지고 나오고요. 포물면 하나 가지고 나올게요. 지금 여러분 선생님 따라 하세요. 폴리곤 가지고 나오고 자, 피라미드 가지고 나오고 지붕까지 가지고 나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여러 개의 쉐이프를 꺼내놨잖아요, 선생님이. 이 여러 개의 쉐이프를 꺼내놨으면 이 여러 개의 쉐이프를 다 쓴다는 뜻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 여러 개의 쉐이프를, 자, 네 개의 쉐이프를, 도형을 전체 선택, 드래그 합니다. 하면 이렇게 한 몸이 됐죠? 그룹은 아니지만 한 몸으로 됐어요. 자, 이 아이를 이제 정렬을 시켜줄 거야. 정렬은 말 그대로 가운데 점을 기준으로 모이게 할 것이냐, 오른쪽 점을 기준으로 모이게 할 것이냐, 그런 거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정렬 아이콘, 대칭 아이콘 바로 옆에 있는 이 정렬 아이콘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정렬을 어느 점을 기준으로 할 거니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점들이 떠요. 편집 핸들이 뜹니다. 그랬을 때 선생님은 지금 여기, 가로축 정 가운데로 정렬을 시키고 싶어요 라고 할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정렬을 시켜 볼게요. 여기 빨간색으로 변했을 때 점을 클릭. 딱 클릭하니까 어때요? 이제 회색으로 바뀌어서 더 이상 정렬할 데가 없어 라고 가르쳐 줍니다. 예, 가운데로 정렬이 다된 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위에서 한번 쳐다보면 평면도로 해서 직교뷰를 해서 쳐다보면 얘가 일렬로 딱 정렬이 된걸 확인할 수 있어요. 예. 이렇게 해서 정렬 기능까지 살펴봤어요. 정렬 기능은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정렬했을 때 이렇게 아이콘들이 편집할 수 있는 아이콘이 총 9개가 나온다, 그죠? 그 중에서 내가 어느 지점에 정렬을 할 거냐. 예를 들어서 높이 정렬을 하고 싶어. 여기 가운데로. 그러면 가운데로 높이 정렬을 해볼까요? 그러면 어떻게요? 다이세 가지 쉐이프는 다 높이가 똑같아서 움직이지 않지만 이네 번째 지붕 같은 경우는 높이가 다르니까 얘는 가운데를 맞춰서 올라간 거지. 이렇게 가운데 높이 가운데까지 정렬이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렬까지 배웠고요. 정렬 기능의 단축키는 L입니다. L. L이에요. 그래서 이 정렬 기능의 아이콘 단축키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다음 정렬 기능을 다 살펴봤으면 우리 정렬 기능 가지고도 한번 기능을 익혀보도록 할게요. 요거 따라하세요. 요거 또한 여러분들 디자인에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분과 포물명과 튜브를 가지고 나옵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나와서 이 세 아이를 정렬을 시켜줘 볼게요. 어디로? 전부 다 가운데로. 자, 전부 다 가운데 높이 빼고 정렬할 텐데 정렬하려면 정렬 아이콘 클릭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가로로 가운데 정렬 먼저 한번 하고 이상하게 변했어. 세로로도 가운데 정렬 한번 해볼게요. 짠! 어때요? 이제 도형이 좀 그럴싸하게 정렬이 됐나요? 잘 됐나요? 자, 이렇게 정렬이 됐으면 그룹해서 그룹 단축키는 뭐라 그랬다? 컨트롤 G 혹은 위에 있는 이 아이콘 클릭하는데요. 클릭해서 그룹한 다음에 색깔이 바뀌었으니까 이때는 어떻게요? 여러 색 체크해주면 원래 색상대로 바뀐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 또한 여러분들 디자인에 잘 남겨두시길 바래요. 자, 다음 이제 정렬 기능도 배웠고 우리가 그룹하는 기능도 배웠고 그리고 구멍 뚫는 기능도 배웠다 그죠? 요거를 복합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복합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상자 하나 가지고 나오고요. 이 상자는 수치 변경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구멍 상자 하나 가지고 나올게요. 구멍 상자 가지고 나오는데 구멍 상자는 수치를 변경을 할 거예요. 가로 세로만 변경할 겁니다. 가로 세로만 변경하려면 어느 점을 클릭해서 수치를 변경하면 될까요? 가로 세로. 자, 해봐요. 여러분들이 마우스 가져다 대보면 되지. 선생님은 하얀색 점. 이 점을 클릭을 해서 수치를 입력을 할게요. 그냥 10으로 바꿉니다. 가로 10, 세로 10 변경시켜줄게요. 자, 그러면 가로가 10이고 세로가 10. 높이가 20인 구멍 상자가 하나 생겼어요. 자, 이 구멍 상자를 복사를 할게요. 총 3개가 4개. 그러려면 뭘 써야 되지요? 여기 위에 있는 이 아이콘 써도 돼. 이 아이콘 써도 되고 그게 아니라 나는 단축키가 더 편하다 하면 구멍 상자 선택이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누르고 컨트롤 C 누르고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V 누르면 옆에 하나 복사가 됐지요. 자, 세 개 복사한다고 했으니까 하나 더 복사할게. 컨트롤 C, V. 자, 그럼 총 세 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수치가 혹시나 바뀌었나 한 번 더 살펴보고. 오케이. 자, 이렇게 구멍 상자가 총 세 개가 만들어졌는데요. 이 중에서 첫 번째 거는 빼고 두 번째, 세 번째 거를 회전을 또 시킬게요. 자, 조금 복잡해졌다, 그죠? 자, 회전시킬 건데 처음엔 정면에 있는 회전핸들. 자, 90도로 변경. 자, 90도로 변경했다. 그죠? 그대로 놔두면 돼요. 자, 세 번째 만들어져 있는 이 구멍 상자는 어느 점을 변경을 할 거냐면 여기가 아니야. 여기 왼쪽에 있는 거. 그래서 화면을 조금 회전시키면 되겠다. 그죠? 여기 있는 화면 회전시키는 거 어떤 기능이더라?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한 상태로 드래그하면 화면이 회전이 됩니다. 자, 이렇게 화면을 회전시킨 상태에서 위에 보이는 구부러져 있는 회전 핸들 클릭해서 90도로 변경. 자, 그래서 멀리서 봤을 때 이런 모양, 이렇게 세 가지 도형이 만들어졌나요? 이거 90도 아닌가 보다. 다시 해볼게요, 요거는. 90도가 돼야 되는데. 그냥 지우고 다시 해볼게요. 이걸 복사해서 하면 되니까 복사한 상태에서 90도 뿅뿅뿅 90도 됐다. 자, 이제 봤을 때 다 90도로 돼 보이죠? 예. 여러분들 다 했나요?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아까 구멍과 그룹 합치기 정렬 기능 사용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정렬하려면 일단 정렬할 도형들을 선택해야 되겠지. 그래서 전체
1도형. 네 가지 도형을 다 정렬을 할 거니까 네 개를 선택을 하고 정렬 아이콘이 어디더라? 모르겠다. 나는 단축키는 알겠다. L. 단축키 L 누르셔도 되고 여기 위에 있는 정렬 아이콘 클릭! 하면 회전을 이 정렬할 수 있는 정렬 포인트들이 보인다. 그죠? 선생님은 다 가운데로 정렬할 거야. 전부 다. 높이도 가운데, 가로도 가운데, 세로도 가운데 정렬할 거야. 자, 가로 가운데 먼저 정렬해 볼게요. 가운데로 다 모여주세요. 짠! 모였어. 자, 이제 세로도 가운데로 다 모여주세요. 짠! 안 됐네. 다시. 세로 가운데 빨간 점이 됐을 때 마우스로 클릭을 해야 정렬이 됩니다. 클릭! 자, 그리고 선생님이 높이도 가운데 하고 싶었는데 회색으로 바뀌었으니까 가운데 정렬이 됐다. 그죠? 자, 그런 상태에서 구멍을 뚫으려면 이렇게 정렬만 하면 되나요? 아니지. 뭘 해야 되지? 뭐 해야 돼? 기억이 날 듯 말 듯 날 듯 말 듯. 우리 배웠잖아요. 기억 안 나면 여기 위를 쳐다봐. 여기 위에 오른쪽 상단 위에 보면 뭐가 있지? 마우스를 가져다 대보니까 오오 걸렸어 걸렸어. 그루퍼라고 나온다. 그죠? 이걸 클릭하면 될 것 같아. 해볼까요? 짜란. 구멍이 이렇게 사방에서 봐도 뚫린 건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까지 하면 정렬 기능과 그룹 만들기 기능과 구멍 기능을 합친 복합 예제가 완성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했나요? 잘 따라했어요. 자, 이 도형까지, 이렇게 구멍 뚫은 도형까지 여러분들 디자인에 남겨두길 바랍니다. 이번에 알아볼 응용 기능은 복제 기능입니다. 여기 오른쪽에는 없고요. 왼쪽에 있는 이 아이콘. 이 아이콘이 복제예요. 단축키는 컨트롤 D고요. 선생님이랑 하나 같이 하면서 복제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복제의 뜻은 도형의 변경점을 기억해서 복사하는 기능이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따라해 보는 게 제일 빠르니까 여러분들 별을 하나 가지고 나올게요. 노란색 별 하나 가지고 나와보세요. 노란색 별을 하나 가지고 나와본 다음에 조금 확대를 시켜서 해볼게요. 노란색 별을 하나 가지고 나온 다음에 이 별이 선택이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단축키 컨트롤 D를 누릅니다. 혹은 단축키 혹은 여기 왼쪽 위에 있는 이 복제 아이콘을 클릭해도 돼요. 자, 단축키 D 눌러볼게요. 컨트롤 D 누른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원추 모양에 있는 이 원추 모양을 클릭을 해서 위로 5만큼 드래그 해볼게요. 5만큼. 자, 됐나요? 자, 원추 모양 클릭해서 클릭한 상태로 위로 5가 되게끔 드래그 합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 오른쪽에 보이는 오른쪽 바닥에 있는 회전 핸들, 구부러져 있는 회전 핸들을 선택을 해서 22.5도만큼 돌려줄게요. 이렇게. 22.5도만큼. 이렇게 돌렸나요? 자, 돌린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하얀 점, 높이를 변경하는 하얀 점을 클릭해서 9로 변경합니다. 9. 됐나요? 9로 변경한 다음에 자, 이제 지금부터 선생님이 보여줄게요. 컨트롤 디디디디디디디 계속 누릅니다. 자, 어떻게 돼요? 점점 작아지죠? 자, 봐봐. 잘 봐봐요. 응. 처음엔 이 별 도형의 높이가 10이었거든요. 근데 높이를 아까 9로 바꿨잖아. 그죠? 9로 바꾸고 22.5도 회전을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이 복제라는 아이는 그 높이를 9로 변경, 1만큼 줄인 거, 그리고 별을 22.5도 회전시킨 거, 그 점을 기억을 해서 자꾸 복제할 때마다
높이를 1씩 낮춰주고 그리고 자꾸자꾸 복제할 때마다 회전을 22.5도씩 회전을 시켜주는 거야.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지금처럼 복제가 되는 거예요. 점점 회전은 22.5도 계속하면서 높이가 점점 줄어들게 복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한 번에 여러분들이 잘 따라 하지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만 더 설명을 할게요. 선생님이랑 다시 같이 해볼 텐데 다른 거 하지 말고 잘 들어요. 선생님이 시키는 것만 마우스로 해야 돼. 내가 별의 쉐이프를 선택을 해서 컨트롤 D를 눌렀어. 그런 다음에 바깥 어떻게 하다가 바깥이 클릭이 됐네? 그러면 복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잠깐만 다시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 쉐이프가 선택이 됐으면 내가 뭔가를 버튼을 누르거나 클릭을 하거나 그 외의 조작은 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지 복제가 원활하게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별을 선택한 상태에서 별이 선택이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D 누릅니다. 컨트롤 D 누르고 그런 다음에 원추 모양 핸들 클릭해서 위로 5만큼 올려주라 그랬어요. 원추 모양 선택해서 클릭한 상태에서 위로 5만큼 오른쪽 숫자가 5가 되게끔 됐나요? 5만큼. 자, 여기까지 한 상태에서 아무 조작하지 않고 오른쪽에 있는 회전 핸들, 구부러져 있는 회전 핸들을 통해서 22.5도 회전.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왼쪽에 있는 높이 10을 뭘로 변경한다? 9로 변경. 9 변경. 그런 다음에 아무것도 하지 마. 컨트롤 D를 눌러요. 컨트롤 D. 그런 다음에 컨트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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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나요? 이렇게. 자, 됐나요? 복제. 자, 요거까지 다 마무리됐으면 이것 또한도 여러분들 그룹한 상태에서 한쪽으로 치워둡니다. 여러분들 디자인에 남아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실습해 봤던 디자인들입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오늘의 실기 과제라고 해서 이렇게 뭐 타이틀을 달아놨는데 여러분들이 실습했던 이 도형들 첫 번째 구멍 뚫은 도형, 두 번째 정렬한 도형, 그리고 세 번째 정렬과 구멍 뚫기와 뭐 그룹 합치기 기능을 다 합친 응용 예제, 그러니까 복합 예제와 그리고 복제 기능 을 이용한 별 만드는 것까지 해서 이렇게 네 가지의 여러분들이 같이 실습했던 네 가지의 사항들이 항목들이 여러분들의 틴커캐드 디자인에 꼭 남아져 있길 바랍니다. 선생님이 누차 얘기하지만 이런 것들은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 디자인에 남겨두길 바라고요. 복제 기능 같은 경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복제 기능은 수업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선생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복제 기능이 나는 잘 안 된다는 친구들이 작년 수업할 때도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 만나서 수업하는 그날까지 선생님 수업 잘 들어주길 바랄게요. 그러면 오늘 배운 기능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네 가지의 도형들이 꼭 여러분들 디자인에 남아 있어야 되고 오늘 배운 기능들 까먹지 않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시간 보내고요. 다음에 만나는 그 시간까지 안녕!